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오늘은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어를 우리말처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언어입니다. 영어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 서류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어답게 소리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듣기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어와 한국어 서류의 다른 점, 첫 번째는 음절입니다. 한국어는 음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음절은 한국어와 다릅니다. 복자음, 복모음, 복자음이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그 말은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음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모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음이 한 개이면 이음절, 모음이 두 개면 이음절이 되는 것이죠. 세 개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은 한국어 음절 체계로 발음하면 스프링과 같이 삼음절로 발음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발음 기호를 보면 모음이 하나 있는 이음절 단어입니다. 따라서 스프링과 같이 분리해서 발음하지 않고 스프링과 같이 단 한 번에 발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friend는 한국어식으로 발음하면 friend와 같이 삼음절이지만 영어식으로 발성하면 friend와 같이 이음절로 발음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국어식으로 읽으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오음절로 발음되지만 영어식으로 읽으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이음절로 발성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를 한국어식으로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씩 넣어서 읽으면 베스트 프렌드와 같이 읽지만 발음 기호에 모음이 두 개뿐이기 때문에 best friend과 같이 이음절로 읽어야 자연스러운 영어식 서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단어의 끝에 오는 자음은 소멸되는 소리로서 거의 발성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자음이 겹쳐지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음이 한 개인 단어, 즉 이음절 단어를 삼음절 이상으로 잘못 발음하는 단어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STRIKE는 스트라이크와 같이 오음절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와 같이 한 번에 이음절로 발음합니다. GROUND는 그라운드와 같이 사음절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ground와 같이 이음절로 발음합니다. SMART, smart가 아니라 smart. CROSS는 크로스가 아니라 cross. STREAM은 stream이 아니라 stream과 같이 한 번의 호흡으로 발성해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어 소리의 다른 점, 두 번째는 강세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음절 이상의 모든 단어에 강세를 받는 음절이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어에만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도 강세를 받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는 강하게 읽고 나머지 단어는 대충 흘려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세를 받는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지시사. 외우기 쉽게 앞 글자만 따서 명동 형부 의지의 강세가 옵니다. 영어를 강세박자 언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강세가 박자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세를 받는 음절의 개수가 소리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 음절이 아무리 많아도 소리의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모든 음절에 강세를 두는 음절박자 언어입니다. 따라서 음절이 많으면 소리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음절 수가 다르지만 소리의 길이는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장의 음절 수는 13개입니다. 한국어는 13개의 음절을 똑같은 톤으로 읽습니다. 한국어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e and a, two and a, three and a, four and a, five. 이음절에 1초가 걸린다면 13개 음절이므로 13초가 걸립니다.
이 문장을 영어식 발성으로 읽으면 강세를 받는 단어만 강하게 읽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5.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소리의 길이가 같습니다. 제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5. 1, 2, 3, 4, 5. 이렇게 문장 안에서 강세의 유무에 따라 소리의 고저, 장단에 따른 리듬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어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원어민의 소리가 빨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리듬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장을 읽을 때 강세 박자에 맞춰 리듬감 있게 따라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 영어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인데요. 먼저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남자답게 일부러 어려움에 도전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들어갔다.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두 개의 문장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영어의 리듬 감각이 습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문장은 강세 음절이 3개, 아래 문장은 6개입니다. 위의 문장을 강세를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came, rain, hard에만 강세를 넣어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발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아래 문장도 굵은 글씨만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짧게 뭉쳐서 읽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자, 자막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자, 다음은 시트콤 프렌즈의 한 장면인데요. 조이가 카페에서 자동차 키를 하나 습득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모니카가 분실물 보관소에 갖다 두지 그래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put hi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put hi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위의 문장은 단어의 개수가 10개이지만 4개의 단어만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강세 단어에 붙여서 읽습니다. 따라서 What a new put him in the lost and found. What a new put him in the lost and found. 와 같이 3개의 덩어리로 읽습니다. 분실물 보관소가 있다고? Is there lost and found? 가 아니라 Is it lost and found? 와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있습니다. Is it lost and found?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자,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Why don't you put them in the lost and found? Is it lost and found?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소리의 차이점. 첫째, 음절 체계가 다르다. 영어는 모음을 중심으로 발음한다. 둘째, 강약으로 읽는다. 영어는 중요한 단어에 강세가 있다. 셋째, 리듬이 있다. 강약의 여러 단어들이 뭉쳐져서 한 덩어리로 발음된다.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 소리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소리의 핵심은 강세와 리듬입니다. 강세를 넣어서 리듬감 있게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 영어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방식이 아닌 영어식으로 읽어주세요. 조금씩 귀가 열릴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